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애플 아이폰용 코믹솔로지 뷰어에 대한 화면 정의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4일 버전 1.4고요. UX 위주입니다. 제 계정 이력 버전 1 최초 작성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기반의 엑셀 작업을 레이아웃 구성한 형태고요. 1.1은 화면 정의서 기능 세분화 및 이미지 작업 보정 리사이징 하였고요. 1.2 버전은 설명 작업을 추가했습니다. 1.3에서는 구성 항목과 세부 설명 작업이 들어갔고 1.4에서는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코믹솔로지 아이폰 뷰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제작한 화면 정의서입니다. 주목되는 사항은 생략하였고요. 세부 사항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2010년도 당시에 아이폰 3GS가 나왔고 거기에 있는 코믹솔로지 아이폰 뷰어, 만화 뷰어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였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목차입니다. 처음에는 뷰어를 설치 프로세스와 레이아웃, 사이트맵, 구조도 코믹솔로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피처드 메인 해서 추천된 코믹솔로지에서 추천하는 만화에 대한 부분이 영역이 있고요. 무료에 대한 영역, 탑 25 브라우저, 그 다음 마이 코믹스에서 요 하단부에 있는 요 메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뷰어 설치 프로세스입니다. 아이튠즈, 뭐 앱스토어 접속을 하면 코믹스에 코믹솔로지를 검색하셔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 받아서 설치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걸 뷰어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쪽 왼쪽 부분은 전체적인 UI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뭐 페이지명 뭐 뷰어 설치 프로세스다. 설명은 아이튠즈를 이용한 뷰어 설치다. 구성 항목 세부 설명은 뭐 코믹솔로지 아이튠즈 설치 1번. 요 1번은 여기 나와 있고요. 2번은 또 여기 나와 있고 3번. 해서 요 각가지 항목에 따른 번호별로 상세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뷰어 레이아웃입니다. 아이폰에서 320이죠. 가로 세로 가로 모드로 봤을 때는 해상도가 480, 3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배치를 위한 뷰어 레이아웃 아이폰 3G, 3GS 기준으로 잡았고요. 네. 하단 메뉴, 주 메뉴인데요. 70픽셀 그리고 요 메인 영역은 350픽셀, 상단 메뉴는 40픽셀, 위에 최상단에 뭐 이동통신사 시계 에너지 부분은 20픽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얘를 가로보기 돌리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다 안 나오고 이렇게 이미지만 썸네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뷰어 사이트맵 전체적으로 이 중간 상단 메뉴와 하단 메뉴가 되어 있는데요. 탑 메뉴에서 추천, 디지코 스토어, 신작, 그리고 레이팅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마이코믹, 추천, 무료, 탑 25, 브라우저에서 각각에 대한 걸 터치를 하면서 지하고 브라우저하고 로그인하고 보조적인 거 추천 무료에는 신작 시리즈
그다음에 라이티드가 네. 그다음 퍼블리셔 등급이죠. 레이티 등급별 출판사별 탑이시고 그리고 그다음 브라우저에는 시리즈 그 작가 출판사 장르 등급 스토리라인 호 뭐 에피소드 그다음에 릴리즈 데이트에서 출시일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까요? 자, Pure UX에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엑셀 파일인데 요거는 생략하고요. Comixology Pure UX for Apple iPhone은 별도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맵으로 돼서 선명하게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제 실제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크게 크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작업이 들어갔고 사전 조사해서 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하고 2009년도에 국내에서 관련된 어플 리서치하면서 코믹솔로지가 이미 출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를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과 시키냐 해서 여러 가지 만화에 대한 국내 그 당시에는 뭐 아이북스, 스크런치롤, 보그, 코믹스, 코믹솔로지죠. 그 다음에 KT의 쿡북 카페, 뭐 붐, 만화 가게 이런 형태로 초기 버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리디북스도 있었고요. 자, 코믹솔로지 누르게 되면 코믹솔로지 로딩 화면입니다. 네. 첫 페이지 추천 마이코믹스 피처드 프리 탑이시고 브라우저 이렇게 다섯 가지 아이콘이 있고 상단에는 피처드 디지스토어 뉴 라이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미지 라인, 여기는 리스트 라인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화면으로 배너와 이미지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로 보기와 가로 보기 자동 연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얘를 터치해서 하게 되면은 핑거 터치죠. 이렇게 쫙 썸네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썸네일 이미지 형태인데 가로보기에서는 리스트 형태 지원이 안 되고 이미지로만 지원됩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놨죠. 피처드 리스트 다운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피처드에서 만화 리스트가 있고요. 이거를 보려면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에는 큰 배너 두 개. 큰 배너가 두 개 있고 작은 배너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클릭 시 해당 만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터치는 우좌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에 오른쪽에서 좌쪽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1번 만화 리스트입니다. 전체 공통사항이고요. 표지가 있고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고 별점이 있고 무료인지 유료인지 여기 프리라고 되어 있는데 유료이면 구입 이후 뭐 확인 팝업이 뜨고요. 무료일 때는 터치 시 다운로드 즉각적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커넥팅 연결돼서 다운로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프리인데 터치하면 커넥팅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반에 따른 상태 형태에서 이게 점점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완료가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버튼 세부 항목 다운로드 전 읽기 양 표시 원형 다운로드 후 커넥팅하면 다운로드 받고 요
얼마큼 읽었다. 하나도 안 읽었으면 풀로 차 있고, 그럼 읽었으면 이렇게, 절반 읽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운로드가 됐다고 표시되어 있죠. 2% 뭐 완전 다운로드 됐다 이렇게. 예. 해당 만화 리스트 클릭 시 세부 페이지 이동 위에서 좌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 다운로드 이 부분입니다. 전체 공통적인데요. 유료미로 클릭 시 커넥팅 접속이고 24% 다운로드 되고 다운로드가 완료된 원으로 표시됩니다. 읽은 만큼 원이 부채꼴 형태로 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추천 연구의 로그인 전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왼쪽은 로그인 전이고요. 두 번째는 로그인 후입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리드, 로그인 되었을 때는 리드 부분이 활성화되고요. 메인 영역에는 이 별점에 대한 부분 말고 이렇게 별점 기능 활성화돼서 이 딜리트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바 영역은 이전 제목 read 다운로드 후고요. 프리 같은 경우는 뭐 US 프리나 US 뭐 $1.99에서 다운로드 전에는 그렇게 표시됩니다. 자, 만화 읽기는 read 다운로드가 되겠고요. 자, 내비게이션 영역입니다. 페이지 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화 다음 페이지 보기 시리즈 물릴 때 내비게이션 영역 활성 단행본일 경우 내비게이션 활성이 안 됩니다. 메인 영역 커버 요약 설명 작가 터치를 하면 스크롤 영역으로 내용 만화씩 스크롤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화 정보 한줄 펼친 목록 터치 시 내용이 아래 쭉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만화 제작자, 출판사, 나이, 가격, 페이지, 분류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바이인 프린트 클릭 시 화면 이동 우에서 좌로 상단바 영역 제목 이전 버튼용 코믹샵 팝업 엠넷 구입 확인 취소 구입 버튼 나오고요. 메인 영역 그래서 만화점 위치 LBS 나오고 코믹스 Would you like to use your current location에서 Don't allow OK 코믹스에서 현재 위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허용 안함 승인 이렇게 나와있고 OK 클릭하면 검색됩니다. 오케이 클릭 후 검색창에 지역코드 넣고 찾기 누르면 해당 지역에 가까운 곳을 검색합니다. 만화점 정보, 지역 명칭, 거리,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바이 인 프린트, 다음 뷰, 프리뷰. 요 상세한 내용은 또 이후에 이거 나오니까요. 네, 뷰 프리뷰. 미리 보기는 전체 페이지로 보여지며 실제 리드하여 읽으실 때에는 읽을 시에는 전체 보기 지원 안 되며 구획별로 보여집니다. 딜리트 다운로드한 만화 콘텐츠만 딜리트 활성 다운로드 안한 만화 콘텐츠는 활성 안 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별점은 구매 전 빨간 별점인데 터치 시 구매 팝업 창 활성 취매 취소 구매 가능하고 구매 빨간 별점, 터치 시 별점 적용, 터치 전 빨간 별점, 터치 후 노란 별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계속 이후에 설명한 거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추천 리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리드를 누르면 우선 요 법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드는 전체에 적용합니다. 상담반 영역은 요 이전, 제목, 리드, 다운로드 되고요. 다운로드 전에는 프리나 아니면 유료 가격, US달러 1.99달러 다른 가격으로도 표시되고요. 만화 읽기, 다운로드한 만화는 세부 페이지 상단 부분에 리드 아이콘 표시가 됩니다. 1. 커버 페이지만 전체 보기가 지원되고요. 해당 내용은 가이드 뷰 형태로 구현됩니다. 가이드 뷰라는 것은 코믹솔로지가 개발한 만화 구획별 보기 형태로서 특허 출원 중입니다. 그 한 장면이 좌우로 변형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만화 웹툰 같은 경우도 한 페이지에 네 개가 있으면은 뭐 가이드 뷰 같은 경우는 하나 네 페이지에 한 장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옮겨가면서 되는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컷뷰라고도 하는데요. 네. 2번 한컷이고요. 줌인 확대된 만화 이동은 드래그 하고요. 한컷 화면에서는 좌우 스크롤하여 다음 스토리로 이동하여 보여집니다. 3번 뷰 프리뷰인데요. 해당 예를 누르면 해당 만화 페이지에 이동하고 만화 내용 터치 시 상단 메뉴바가 클로즈 페이지 넘버 그리고 여기는 페이지 숫자 앞뒤 이동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그다음 메뉴 버튼이 나옵니다. 4번 메인 영역에서 다음 페이지로 화살 상단 화살표로 1페이지를 누르면 2페이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서 메뉴 클릭 시 점프 투 퍼스트 페이지 첫 번째로 갈 거냐 브라우스 투 페이지 그 다음 세팅 캔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클릭 시 점프 투 퍼스트 페이지 브라우저 투 페이지 세팅 캔슬 4개 버튼이 뜨고요. 첫 번째 가기 커버 쪽으로 가기가 요거고요. 메뉴 클릭 시 브라우저 투 페이지 세팅 이렇게 세 가지 또 뜨게 되는데요. 브라우저 클릭 시 가로 형태로 이미지 슬라이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캔슬은 커믹 뷰잉 옵션 또 표시 만화 설정 부분으로 스크롤 됩니다. 가이드 뷰 세팅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온오프와 아래 스크롤바 스피드 0.5 세컨드 로테이션 오토매틱 컬스 온오프와 설명 레터 박싱 온오프와 설명 쇼 페이지 온 엔터 온오프와 설명 페이지 쇼 페이지 온 엑시트 온오프와 설명 로딩 인디케이터 온오프와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되어 있죠.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 페이지에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통사항 위에 상단에 대한 공통사항은 같고요. 내비게이션 영역은 이 부분인데요. 페이지 앞뒤로 갈 수 있고 2페이지, 6페이지 다음 만화 페이지 보기에 시리즈물일 때 내비게이션 영역 활성되고요. 다른 보일 경우는 내비게이션 활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 영역은 커버, 요약 설명, 작가, 스크롤 이고요. 그 안에는 또 만화 제작자 출판사 나이 가격 페이지 분류 등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 인 바이 인 프린트 이 부분은 앞부분에 설명드렸습니다. 뷰 프리뷰에 대한 부분도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미리 보기는 전체 페이지로 보여지며 실제 리드하여 읽을 때 시에는 전체 보기 지원 안 되며
구획별로 보여진다 이랬고요. 여기 delete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만화 콘텐츠만 delete 활성화되고요. 다운로드 안한 만화 콘텐츠는 활성화 안 됩니다. 별점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 전에는 빨간 별점이었는데 터치시 구매 팝업 창 활성화에서 구매 취소 구매되고 구매 후에는 빨간 별점에서 터치시 별점 적용이 되는데 이 터치 전 빨간 별점이 터치 후에 노란 별점으로 이 차이가 됩니다. 네, 인포메이션입니다. 만화 페이지에서 커버와 바이인 프린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거는 커버고요. 2. 얘는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은 만화 정보예요. 만화. 3번은 바이인 프린터를 누르면 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내용에 대한 부분 상단바 영역은 앞부분에 같고요. 만화 읽기, 리드, 다운로드 됐고요. 여기서는 US$9 이렇게 돼 있죠. 다운로드 선입니다. 내비게이션 영역에는 또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페이지 수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만화 읽기 이제 커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요 첫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건 파란색입니다. 1. 커버는 전체 화면 원래대로 커버 클릭 시 이렇게 돼 있고 왔다 갔다 하시게 이렇게 돼 있고 만화 정보입니다. 2번은 한 줄 펼친 목록 터치시 내용이 아래로 펼쳐집니다.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만화 제작자 Written by 누구, Art by 누구, Publisher 누구, Rated 누구, 뭐 12세 이상 볼 수 있고 등급이고요. Price는 뭐 US$1.99, 페이지는 21페이지, 그리고 장르는 뭐 슈퍼히어로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3번 바인 프린트에서는 클릭시 화면 이동이 돼서 좌에서 우로 이동이 되고요. 거기에서 상단바 영역, 뭐 제목, 이전 버튼, 코믹스 샵 팝업, 앱 구획 확인, LBS 이렇게 해서 OK 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상세한 부분 또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뷰 프리뷰 공통이고 델리트 공통이고 별점표 공통입니다. 네, 파란색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뷰 프리뷰에 대해서 프리뷰와 델리트 미리 보기 얘를 누르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뜨고요. 전체 페이지로 보여지며 실제 리드와 읽을 시에는 전체 보기 지원 안 되고 구획별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딜리트는 다운로드한 만화 콘텐츠만 딜리트 활성화가 되고요. 다운로드 안 된 거는 활성화가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레이팅. 그래서 등급 표시인데요. 이거는 앞부분과 동일하고 별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매 전에는 빨간색 별점이었고 터치시 구매 팝업창 활성화에서 취소와 구매가 되는데 구매 후에는 빨간색 버튼이 터치시 작용이 됐다 해서 노란 별점으로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점 처리입니다. 사인인 회원가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회원가입은 회원인증이 필요한 사항에서 활성화되며 팝업창을 통해 회원가입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자, 위에 상단 오른쪽에 US 1995달러 만화 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1번이 있고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파우처에 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2번 바이 인투 프린터에 누르면 또 이렇게 파우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원 인증을 하게 됩니다. 네, 로그인하면 로그인 뭐 회원 가입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기존 회원일 때 로그인 비밀번호 그다음에 잃어버렸을 때 또 신규 가입에 대한 탭 버튼인데 얘를 누르면 2번 신규 가입에 대한 경우 유저네임 패스워드 컨펌 젠더 그다음에 위클리 업데이트 이메일 위클리 업데이트 이메일 컨펌 프로버시 폴리시에서 개인 정책까지 나와 있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개인 정책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만화 두 번째 지금은 요 피처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요 DC 스토어 이 추천 상품의 추천 끝났고 두 번째 DC 스토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만화 리스트입니다. 썸네일 이름 메타 정보죠. 그래서 1번 얘는 만화 리스트입니다. 전체 공통 적용이 되고 표지, 제목, 설명 또 밑에 별점도 있고요. 유무료, 유료냐 무료냐 여기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유무 확인 팝업이 뜨고 무료일 때 터치시 다운로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 세부 항목 보기 얘를 누르면 이 항목이 이번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2번은 세부 항목, 3번은 세부 항목 페이지에 추가 항목 스토리라인과 아크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고요. 4번은 그거에 대한 스토리 관련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터치하고 일로 와서 여기 터치하면 얘만 나오고 다시 터치하면 일로 돌아가는 어떤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DC 스토어에서의 다운로드에서 이렇게 유료가 무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를 누르면은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그런데 얘 말고 얘를 터치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단에 프리가 있고요. 얘를 터치를 하면 커넥팅이 되고 맨 끝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리드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만화 리드입니다. 다 완료됐으면 DC 스토어의 뷰, 프리뷰에 대한 만화 보기와 미리 보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화 상세 페이지에서의 리드를 누르면 1번 만화 세부 페이지 리드는 상단 메뉴에 있고요. 뷰, 프리뷰, 메인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전체 페이지, 첫 페이지만 전체 화면 적용되고 중간에 다시 볼 때 마지막 본 페이지 이동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번은 더블 터치 시 확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서 터치를 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해서 터치로 다음 장면이 이동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C스토어의 세팅 부분입니다. 만화를 보다가 중간을 터치를 하게 되면 메뉴 창이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메뉴를 누르면 세팅이 나오고 세팅을 클릭하면 이 세팅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 가이디드 뷰, 트레이드마크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로테이션을 오토매티컬로 할 거냐 말 거냐, 레터박스 줄 거냐, 쇼 페이지 온 엔터 온오프 기능, 페이지 온 엑시트 온오프 기능, 로딩 인디케이터 온오프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처드의 피처 디식 스토어 설명드렸고요. 이제 뉴와 레이팅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간입니다. 얘를 누르면 신간 책 리스트도 쭉 나오고요. 얘를 터치하면 이 페이지 만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료기 때문에 터치를 하면 아 구매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팝업창이 뜨고 로그인 창입니다. 클릭하면 이제 로그인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로그인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목록은 신간 만화 리스트로서 책은 날짜별로 작품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1번에는 만화 리스트 전체 적용입니다. 뭐 표지, 제목, 설명, 별점, 유료, 뭐 무료, 프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본 건 또 원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만화 리스트 클릭 시 세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에서 좌로 이동하고 이동한다는 건 여기서 세부 페이지는 우 1페이지부터 좌로 이렇게 이동하고요. 2번은 만화 페이지이고 3번은 만화 구매 신청 시 활성화되는 레이팅입니다. 레이팅. 레이팅은 등급별이기 때문에 별점이 많은 것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별점이 5개에서 1개 순으로 이렇게 사용자들이 별점을 준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해당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걸 요 밑에 상세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그 만화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밑에 로그인해 가지고 별점을 사용자들이 직접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피처들은 다 설명이 드렸고 이제 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료 신간 리스트, 무료 시리즈 리스트, 무료 등급별 리스트, 무료 출판사 리스트 해서 하나의 네 가지 형태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 신간 1번은 해당 목록은 무료 만화 중 신간 만화 리스트로서 책은 날짜별로 작품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1. 무료 신간 만화 리스트와 동일한 구조로 전체에 공통 적용합니다. 표지, 제목, 설명, 별점 여러분 다운로드 받은 97% 다운로드 받았죠. 프리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본 만큼 이게 부채꼴 형태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얘를 누르면 만화 페이지로 이동하고 딜리트 하게 되면 해당 팝업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프리 뉴 뷰 해서 무료 신간 만화 보기 페이지입니다. 첫 커버 페이지는 전체 보기 지원되고요. 해당 내용은 가이드 뷰 요 부분 이렇게로 구현이 됩니다. 얘를 터치를 하면은 위에 상단의 메뉴 바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요 메뉴를 누르게 되면 브라우징 투 페이지 세팅 캔슬 이렇게 밑에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뭐 브라우징은 만화 내용 터치 시 상단 메뉴 생성이 되고 클로즈 페이지 메뉴 버튼 나오고요. 4번에는 점프 투 페이지 브라우저 페이지 세팅 캔슬 버튼 4개가 뜨는데 상황에 따라서 3개가 뜨기도 하고 4개가 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네, 여기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메뉴 클릭 시 네 개 점프 투 퍼스트 페이지, 브라우즈 투 페이지, 세팅 페이지, 센서 페이지가 네 개가 뜨는데 이 왼쪽의 사례의 경우는 첫 페이지 이므로 첫 페이지입니다. 요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얘는 메뉴를 누르면 점프 투 페이지, 점프 투 퍼스트 페이지는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갔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요. 두 번째 페이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브라우저 투 페이지, 세팅 페이지, 캔슬 요 세 개만 활성화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단말기를 가로 돌리면 해당 만화가 썸네일 형태로 이렇게 전화인대로 터치하면은 다음 썸네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프리 뉴 세팅에서 예, 만화 보기 페이지 설정 창입니다. 바이 인 프린터 누르면 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주로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요 리드를 누르면 터치 시 요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또 우리 터치하면 위에 메뉴가 뜨고 메뉴로 클릭하면 여기에 하단에서 브라우저 투 페이지, 세팅 페이지 나오고 세팅을 누르면 이 옵션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뭐 트랜지션에 대한 거 각각에 대한 뷰어에 대한 설정 창입니다. 뉴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요.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의 시리즈의 뷰와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리스트가 있고요. 얘를 두 번째 거를 터치를 하면 이 페이지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 프리이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커넥팅 예, 접속돼 가지고 만화가 다운로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아 다운로드가 다 됐기 때문에 리드 읽을 수 있습니다 표시가 되고 그럼 읽어야 되니까 얘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로딩 화면이 이렇게 플래그가 뜨는데 금방입니다. 잠시만이고 이렇게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가로보기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썸네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 위에 상단 메뉴가 나오고요.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네 가지 메뉴 버튼이 돼서 각가지 세팅할 수 있고 브라우저 투 페이지 갈 수 있고 첫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이 부분에 되어 있는데 앞부분이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네, 뉴 신간 시리즈 그 다음에 등급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만화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프리가 있으면 누르면 아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돼서 한 번에는 로딩 화면일 때는 음영 처리가 살짝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에는 로그인을 할 때 마이코믹스에서 하라는 어떤 팝업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번은 OK 클릭하면 얘를 OK 클릭을 하면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해당 만화 페이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세부 페이지는 앞 페이지에 기초해서 생략하는데요. 여기에서 접속했는데 눌렀는데 일로 와서 여기서 로그인 전 화면으로 활성화된 형태입니다. 프리 무료 만화의 퍼블리시 출판사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사에 무슨 어떤 만화가 있다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프리를 누르면 커넥팅 되고 커넥팅 돼서 만화 보기 이런 활성화
바나이스에서 가로보기 자동 연결가 됩니다. 여기서 얘를 싹 옆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만한 요거고요. 지금 로딩되는 화면이고요. 이만한 여기 있고 세 번째 만한 또 여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시 새로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3번은 팝업창 활성을 위한 로딩 화면으로서의 음향 처리가 진행되고요. 또 팝업창 마이코믹스에서 하라는 팝업창이 활성화되고 로그인 안된 상태에서 해당 만화가 로그인 전화면으로 다시 돌아간 형태로 진행됩니다. 네, 탑25 시리즈 무료 만화까지 설명드렸고 탑2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에서는 시리즈물 작가별, 출판사별, 장르별에서 4가지 또 주 상세 내역으로 진행되는데 우선 탑25 중에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리즈는 뭐 마블 시리즈 쫙 뭐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번은 한 시리즈물 25개 항목이 쫙 나오고 예를 들면 그 해당 만화 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섭내 형태와 이미 정보 자료 나오고요. 그래서 구매를 딱 누르면 아 로그인하세요 팝업창 나오고요. 여기에서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얘를 누르면 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매를 누르면 또 동일한 팝업창. 그래서 직관적으로 했을 때 여기서 얘를 누르면 바로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고 상세 페이지로 가서 구매를 버튼을 누르면 또 팝업창이 뜰 수 있습니다. 얘랑 얘는 동일한 기능인데 바로 여기서 구매를 하느냐 상세 페이지 설명 듣고 구매를 하느냐 그것이 좀 다르겠습니다. 네, 2번부터 4번까지는 출판 작가 여기서 5번부터 7번까지는 장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가를 클릭하면 알파벳부터 쭉 작가 리스트 Z까지 나와 있고요. 누르면 작가의 만화 리스트가 나오고 얘를 누르면 상세 페이지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르는 뭐 액션이냐 어드벤처냐 클릭을 하면 그 만화의 리스트가 나오겠고 만 누르면 상세 페이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퍼블리셔가 좀 뭐 한 단계가 더 있어서 이렇게 이후에 설명드리는데요. 퍼블리셔를 누르면 출판사별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출판사별로 또 누르면은 아, 요 출판사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 취향대로 얘를 에디터를 누르게 되면 요 세 개의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위로 상단을 옮길 수 있게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에 맞는 출판사를 상단에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one으로 되어 있고요. 4번은 이제 클릭했을 때 그 출판사에 대한 만화 리스트입니다. 그 만화 리스트고 또 이걸 누르면 만화 상세 정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이냐 세 번째 권이냐 이렇게 터치해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 상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요 밑에 스크롤로 이렇게 내리면은 요 사람들에게 뭐 또한 좋아하는 그거랑 좋아하는 만화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맨 마지막 브라우즈에 서치를 하면 위에 서치 검색창이 뜨고요. 시리즈부터 크리에이터, 퍼블리셔, 장르, 레이팅, 스토리라인, 아크스, 릴리즈 데이트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아 찾기 힘들다 그러면 검색창에서 바로 입력을 해가지고 전체를 입력할 거냐 검색할 거냐 시리즈별로 검색할 거냐 크리에이터별로 검색할 거냐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리즈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시리즈물로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얘를 누르면 관련된 만화가 나오고 리스트가 나오고 만화를 누르면 상세 페이지가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가별 작가를 누르면
작가 리스트로 쭉 나오고요. 이 작가를 누르면 그 작가가 만든 작품에 대한 시리즈물이 쭉 나옵니다. 이 시리즈물에 작가의 시리즈물에 시리즈물 또 이걸 누르면 그 만화 이 시리즈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고 누르면 상세 페이지가 나오고요. 첫 번째 만화는 이거고 다시 탭 예를 누르면 두 번째 만화로 넘어가고 세 번째 네 번째 아 그래서 이 작가 중에 이 작가는 이 작품 이 시리즈물에 대해서 만화를 네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1, 2, 3, 4, 네 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탭으로 해서 화살표로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셔는 클릭을 하면 출판사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에디터를 통해서 선호 출판사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를 누르면 거기 출판사에 나오는 시리즈물이 나오고요. 시리즈물을 누르게 되면은 시리즈에 대한 만화 리스트가 나오고 만화 리스트를 누르면 해당 만화가 나오는데 이 시리즈물은 8개이기 때문에 1번부터 8번까지 8페이지가 있고 얘를 터치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르입니다. 이 장르를 누르면 액션 어드벤처부터 쭉 다양한 형태인데 시리즈물이 이 액션 어드벤처는 486 시리즈에 3000권이 만화가 있고 뭐 이런 형태의 설명이 밑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얘를 누르면 액션 어드벤처에는 또 이렇게 A부터 Z까지 쭉 숫자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얘를 또 누르면 그 관련된 시리즈 만화가 이렇게 나와 있고 아, 무료구나. 무료를 누르면 커넥팅 해서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안 누르고 바로 얘를 누르면은 이 페이지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 수 가서 또 다운로드 프리를 누르면 이렇게 커넥팅 다운로드 받아서 리드 읽을 수 있게끔 변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 누르면은 별점 5개부터 뭐 1개, 1개 이렇게 0개부터 나와 있는데 5개는 뭐 29 시리즈에 34개 만화가 있고 4개는 별점 4개는 190개 시리즈에 1532개 코믹스가 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입력한 데이터들로 정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누르면 별점 5개 그리고 별점에서 이제 예를 눌렀더니 별점 5개 중에 아 만화 리스트는 3개가 있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요 3개가 만화 상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스토리라인과 아크스에 누르면 각각의 스토리와 에피소드 호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 오리진에 대한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상세 만화 페이지가 나오고 프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 접속이 되고 접속이 되는데 로그인 안 돼 있어요. 안 됐기 때문에 팝업창으로 내 코믹스에 로그인해서 만화를 보세요 해가지고 이 팝업창이 뜹니다. 예를 들면 로그인 전에 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릴리즈 데이트 출시일인데요. 예를 들면 출시일, 최신 출시일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만화가 83개네요. 여기 83개 그러니까 최근 출시일 기준으로 쭉 해서 만화가 83개 있어서 얘 누르고 해서 최신 것부터 이렇게 1번부터 83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 코믹스 아래 하단 버튼 중에 맨 앞부분에 있는 마이 코믹스 부분인데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서치 검색창이 뜨고 그래서 프로비어슬리 비어드 그 다음에 가깝게 만화에 대한 브라우즈 그 다음에 로그인 보조적인 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데 전체 검색을 할 거냐, 시리즈로 검색할 거냐, 그리고 작가별로 검색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에 대한 부분은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비어슬리 뷰드 한식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1번 최근에 본 것이죠. 두 권을 봤고요. 거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별점 3개, 2.5개를 줬고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봤네요. 3분의 1 정도.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별점 2점을 줬던 만화 정보창이 뜨고 거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시리즈별로 아 이렇게 한 3개 시리즈를 받고 이 매니지를 누르게 되면 요 새 창에 매니지 창으로 가서요 각가지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0번을 이런 누르게 되면 두 권이네요. 이렇게 두 권이 있고 첫 번째 권, 두 번째 권 시리즈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권은 3.2 정도 주고 두 번째 권은 한 2 이렇게 설정을 주었습니다. 별점을 주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누르게 되면은 작가별로 이렇게 나오고요. 작가를 누르게 되면 작가에 대한 시리즈별 만화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만화를 누르게 되면 그 만화 세부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 누르면 만화 첫 페이지가 나오고 가로보기를 하면 썸네일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터치를 하게 되면 상단 메뉴가 나오고 메뉴를 누르면 이 하단에서 이 페이지 부분이 나오는데 세팅을 누르면 이 뷰어 코믹 뷰잉 옵션의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셔 출판사를 누르면 다 내 코믹스입니다. 출판사를 누르면 출판사 두 출판사가 나오고 얘를 에디터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얘를 누르면 그 만화에 대한 시리즈 부분이 나오고 시리즈별 만화 리스트가 나오고 예를 들면 한 네 권의 시리즈 만화가 있다. 그래서 1, 2, 3, 4권에 2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저는 이렇게 누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스토리지 옵션 부분인데요. 이 메인저는 상단 영역에는 뭐 세팅, 데이터 셋, 스토리지 옵션, 딜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영역에는 탑 스페이스 유즈드 29메가짜리 그리고 스크롤바와 설명 최대 500메가까지 그리고 하이드 딜리티드 코믹스 온오프 기능 그 다음에 노티파이 미 Delete list recently read comic. Delete oldest downloaded comic 되어 있고 또 설명이 되어 있고 시리즈에 대해서 만화 제목에 대한 부분들 용량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르를 누르면 장르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예를 들면 장르에 대한 시리즈 만화 리스트가 나오고 예를 들면 두 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매니지가 있는데 이 매니지는 다 공통으로 내 마이코믹스에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옵션 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인인, 1번 로그인이죠. 이 로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인인을 누르면, 그러니까 마이 코믹스 누르고 여기 사인인 누르면 이 창이 뜨는데, 여기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신규 가입할 거냐 해서 여기서 다시 가입을 하고 정책을 하면 누르면 여기 정책에 대해 설명 볼 수 있습니다. 보조 설정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Find or locate comic shop. 주변에 만화방 있느냐, 만화샵이 있느냐 클릭하면 LBS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변 만화방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아주는 기능이고요. 이 지도가 아직 여기 설정 안 되어 있는데 서비스 계약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맺으면 어느 동 어느 동에 만화샵이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Send feedback 클릭하면 네, 이메일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치 기반 서비스고 이건 이메일 서비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여기에서 샌드를 이메일해서 샌드를 보내면 이 정보가 이 코믹솔로지로 가게 됩니다. Read instructions 만화 읽기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만화 가이드북 첫 페이지고요. 네, 터치하면 만화 위에 상단 바가 나오고 그 메뉴가 있습니다. 가로 보기 하면 또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얘를 메뉴를 누르면 세팅 이렇게 펜슬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세팅을 누르게 되면은 상세한 만화 설정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영역 어떻게 할 거냐, 뭐 스크롤, 뭐 레터, 페이지 뷰 이런 부분들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팅과 디스크 스페이스, 유저 유세이지, 유세이지 예를 들면 세팅 되어 있고요. 네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코믹 뷰잉 옵션 하면 요 창이 상세한 창이 뜹니다. 다양한 기능들로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푸시 노티피케이션 옵션스 알림 설정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3번 코믹 업데이트 옵션 누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고 있고 데이터 스토리지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요 상세 페이지가 나와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Abou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My Comics 누르고 누르면 맨 밑에 About 누르면 About에 대한 부분 버전이 얼마냐 코믹솔로지 웹사이트와 코믹 솔로지 아이폰 앱인 뭐 $1.99이다 해서 웹사이트를 누르면 로딩 화면 사파리 통해서 그 사이트가 로딩이 돼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믹 솔로지 누르면 크런치롤 쪽에 사이트로 통해서 이렇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 여기는 아이튠즈 통해 지금은 뭐 아이튠즈나 아니면 이게